쓰러져서 그런 게 참 마음 아프고 죄송하고 그럴 뿐이에요. 딸 수경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자식과 손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면서 연숙 씨는 이제 씨름을 내려놓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 한다. 자신도 그렇게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사랑받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또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살아가고픈 것이다. 그날 오후 어머니 산소에서 돌아온 연숙 씨가 여전히 분주하다. 아이고 먹어라. 트럭에 옮겨 실은 커다란 상자 속으로 미역이 보이는데 구리읍 산동면에 그 직함도 화려한 부녀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연숙 씨. 씨름 때문에 부녀회 일도 소홀했던 터라 잠시도 여유 부릴 틈이 없다. 미역 싸세요. 부녀회 일로 미역을 팔러 들른 곳은 오늘 품앗이가 벌어진 한 가정집 마당. 사람들 다 나오셨어요? 자, 이쪽에서부터. 자, 엄마도 사시고. 작년에 이 앞에 파는 거. 아이고, 나 안 좋나, 얘네. 돈 안 좋아라. 그래도 팔아야지, 그치? 근데 절로 갖고 왔어. 여기는 항상 좋아하는 거예요. 5,000원씩, 똑같이. 누가 또 오실 분 없는가? 양복동 하나. 주민등 또 하나 사라 그래, 그냥. 야, 내놔. 에? 많아도 그것도 또 하나 사야 돼. 어떻게 해요, 분야에서 판디. 하나 사, 그냥. 미역, 저거 미역 좋대. 그 많이 길에 잡수고. 애기를 낳아야 하니. 그럼 한 불나면 또. 왕년에 많이 낳았은 게. 왕년에 낳고 인자 못 풀어. 그거 이제 하지 말고 가. 아니. 나 6개만 가면 내가 갖고 갈게. 가자. 엄마들, 어? 부녀회장님은 우리 불악에 대해서 애쓰고, 평소에 이런 거 물건도 갖다 팔아서 저 산동 내내 바치고, 그러신 분이제. 저 미역 팔아서 뭐 할 건지 알아요? 미역 팔아서 이제 산동 내내 봉사하죠. 내가 알아서 팔게, 그냥. 애쓰세요. 예. 선우가 언니 미역 팔러 왔다. 어, 어서오세요, 언니. 어, 언니야. 너는 다 팔았지? 언니 인접 판다. 팔았어, 나. 나 인접 팔아. 아직도 안 팔렸어, 근데? 어. 시간 없어, 못 팔았지. 네가 두 개 사, 니가. 그거, 그냥 쉽게 사면 안 되는데. 그냥 쉽게 사. 언니가 판디 뭐야, 이게 말이 많아. 사야죠. 어찌 은선 한 가게. 우리 일본에서, 일본에서 시집 와갖고 우리 은사 착 했어잉. 부녀회장도 열심히 잘하고 항상 고맙고 열심히 해. 언니 갈게. 언니 민재야 미역 싸라. 어서오세요. 아니 미역 이번엔 씨름 동료였던 명자 씨에게 미역을 떠안기로 왔다. 1년 내 끓여 먹어야 갔다. 1년이 아니 뭐지. 3년을 끓여 먹어야 돼. 3년 하기로 밥을 해 먹어야지. 아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겼어. 함께 모래판을 뒹굴며 땀 흘렸던 두 사람. 이제는 씨름을 잊고 평범한 주부로 돌아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나눈다. 하나만 해. 고. 자. 주세요. 아, 하나만 해. 우리 엄마 갖다 주게. 우리 엄마. 누가 먹으려고. 차가운 거겠다. 그래도 잊진 못할 거다. 인생을 빛내줄 무언가를 찾아낸 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이다. 맛있게. 오는 날보단 그래도 웃을 날이 많았다. 혼자일 때보단 그래도 함께일 때가 많아서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생각한다. 내가 기쁘면 같이 기쁘고 슬픔은 그대로 안아줄 내 마음의 메아리 같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고.
그리고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남편, 고마운 딸. 우리 가족들에게 앞으로 난 커다란 기쁨이 돼줄 거라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얘기할 것이다. 맛있다. 엄마는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다. 김치를 안 먹으면 맛이 변해. 맛이 변해? 어. 아, 이거 먹어야 돼. 백가드? 안 먹어? 맛있다. 예뻐? 안 되게 진짜 맛있다.